몸에 좋은 세워줘, 나 있어, 세워줘. 어? 어, 세워줘. 아니, 아니, 아니. 너, 어, 뭐. 고마워. 괜찮나? 보자. 후추, 후추, 후추. 아, 뭐, 후추. 바꿔. 내 고추, 내 고추 이만큼 넣어. 몸에 좋아, 후추 먹어. 그래. 맛있지? 맛있지? 먹어봐. 한번 먹을 줄 아는 고추도 넣어라 이거. 하지 마 진짜로. 정색 안 돼. 내 거 이렇게. 어. 하지만 진짜 넣으면 진짜 농담 안 하고 진짜 내 다 없는다 진짜. 고추 왜 싫어하는데? 야, 나 이거 막 야채 넣는 거 진짜 싫어. 고추에 트라우마 있네. 야. 야. 소주 좀 소주. 어. 한거라고 한거가 뭔데 이 부산 사람아. 이거 걸려봐. 어. 아 근데 어저께 술 많이 먹은 편인데 막 이렇게 숙취도 없고 막 머리 뚱한 것도 없고 그렇다. 뭐 내가 소맥을 잘 타서 그래. 기분 좋게 먹어서 그런가? 내 소맥을 진짜 잘 타지 근데. 아니 아까부터 보이는데 저 이거 내 방 아니야? 저 용내용 팬이 너 누구냐? 너의 매니저야? 누구야 저 사람? 누구냐? 응. 나가. 왜 매니저야? 네가 줬으니까 매니저야? 어? 네. 누구지? 용내용 팬이 뭐지? 니가 정지 당하기 전에 니 팬이었는데 용노형 팬으로 바뀌었나 보지. 아 추천하니 부푼 형이야. 아. 형 안녕. 아 맛있다. 아니 근데 형 김치는 아예 진짜 먹을 생각이 없나 보네. 젓가락조차 안 꺼냈네. 아 미안. 아 형도 좀 김치도 먹어. 김치 안 먹어요? 아니 먹었잖아. 아이 추천님 장난입니다. 아이, 장난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택시 타면은 인천으로 바로 가는 거야? 8시에 키고? 어, 아... 빡세네. 야 물을 줘야지 왜 네 국밥에 가로막냐. 아 쓰레기 좀. 끝났어? 어 이거 먹어. 와 니는 국밥을 왜? 따로 먹네. 따로 먹지. 이렇게 안 말아먹고 따로 먹지. 진짜. 이러면 국밥을 먹을 필요가 없어. 아, 봉태님. 아, 되게 감사합니다. 웃기면서 와라. 형, 진짜, 부산에선 진짜 다 쓱까먹거든? 아니, 쓱까먹는 게 아니라, 이러면 국밥을 먹을 필요가 없어, 진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조금 노년동 스타일이거든요, 형인데. 예? 예. 아, 맛있네. 아, 나 근데, 부산에는 오리지널 중국밥이 없어.
아, 순대국밥을 시키면 돼지 고기랑 같이 나와. 아. 순대랑. 그렇기 때문에 나 이 서울 순대국밥 진짜 좋아. 형이 여기 맨날 찾아잖아. 부산에서. 그리고 여기 깍두기 국물을 어. 아! 어우 그것도 쓱 까먹어? 돌려줘야 돼. 아 진짠데? 그러면 이제 진짜 국물이 완전 증국이 되는 거지. 진짜. 브랜드 스포츠에 다 쫓아야겠지, 지금? 어. KTX 타고 왔어? 아침, 첫차 타고. 아. 형이랑 살면 진짜 좋을 것 같다. 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니까 방송을 일찍 킨다. 왜, 왜? 어? 나 코골았어? 아니. 소리 지르는 줄 알았어. 아, 또, 아, 진짜로. 진짜. 어. 진짜로? 심하게 골랐어? 어. 그냥 형이랑 오메키명은 똑같대. 얼굴도 그렇고. 아니, 뭔 소리야. 형 오메키명 코 그런 거 들었지. 어, 어, 나 그거. 그거야, 형도 그래. 개 소리야, 그 정도. 똑같대. 진짜로? 오메키명 진짜 심했지, 형이 느꼈을 때. 그 네. 똑같다. 나 맥힌 형이랑도 얼마 전에 못했어, 아까는. 아, 부산 갔대. 아, 민소 보고 싶다. 그지, 부산 갔다 했으니까 그런 말 해야지. 아, 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때가 됐잖아. 아, 빨리 부산 내려가고 싶네. 아, 나 서울에 있을 때가 아니야, 진짜. 아, 민소 보고 싶다, 진짜. 어제 철구 형이랑 아레나에서 잘 놀더만, 키키키키. 예? 아. 저희 어저께 포차 가서 술 먹었는데요? 근데 우리 진짜 건전하게 왔다. 그 여자도 와도 마다했어요. 맞지? 우리끼리 중요한 얘기 하느라. 아 근데 진짜 농담한 게 아니라 사야 형님이랑 케이 형님 보고 여자들이 포찬데도 불구하고 테이블로 왔어. 맞아. 사진 찍어달라고. 근데 내가 다 가라했어. 그치? 어차피 형 거 아니니까. 가질 수 없으면 파괴하는 게 맞아, 그치? 어. 나도 그런 마인드야. 이거 맞잖아요, 이거는, 맞, 여러분들. 네가 뭔데 나냐? 아이, 어차피 그 뭐야, 그 사람들, K 형이나 세 형님한테 관심 있지, 저한테 관심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제가 또 거, 뭐, 또 자리를 옮겨서 뭐 노래방 쪽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랩 기계 됩니다, 랩 기계. 에? 랩만 오질나게 하고 분위기 메이커만 해요. 강대지 태양입니다. 잘 때 혼자 자면 편하고 좋지. 그래. 아니 근데 부평까지 몇 시간 걸려요? 몇 시야? 이제 50분 남았잖아. 이제 와서 말하는 건 한 1시간 걸려. 아 준비하는 게 제 초반인가? 개새끼야. 아이고 내 방송 아니잖아. 까맣게 때 간다고요? 아 죽는다. 아 죽는다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저 누나도 저희 열혈이었거든 남캠 때. 아 진짜로? 아 죽는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 수현이 어서오세요. 오버치 감사합니다. 진짜. 아, 주무신 거예요? 어, 누나, 그럼요. 네, 누나 생각에 지금 설레어서 밤잠 못 잃었습니다. 야, 진짜로요. 네. 저도요. 안 되겠다. 그래. 세일 형님 보고 인턴까지 데려다 달라야겠다. 그것도 괜찮지. 맞지? 응, 그렇지. 아! 오늘 소윤이 죄송한데 오늘 K 형님 집에서 하룻밤 자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희 형님 집 따뜻할 것 같아가지고. 어, 진짜. 아, 케이 누나가 첫인 치신 건가? 치셨어요? 아, 케이 누나가 색깔이 연두색이라서 안 보인다. 맞지? 케이 누나가 뭐야? 투유님이지. 아, 투유 누나. 어. 아, 케이 누나랑 하니까 좀 역겹다, 오늘. 그래. 단어가. 어, 유도가 아니라요. 원래 투윤 누나가 핑크가 싫었는데 잘 안 보이네. 정색 풀리고 이제, 어. 연두색이 되셔서. 어딨지? 이건 진짜 유도를 참 잡작게 한다, 진짜. 농담이에요. 아, 손에 좀 들어야겠다. 아, 홍대 가서 싸대기 맞아야 되냐고, 내가 왜. 미션이 걸렸어? 은 또 우아해가지고. 재밌다더라, 형팬분들이. 그래, 참신하다니까. 아, 다 먹었다. 야, 오버워치 내가. 한 몇 판 안 해봤거든? 응. 근데 내가 기뉴다 형이랑 형은 이길 것 같다. 나중에 내기빵 할래? 나 잘해. 돼? 나 잘한다니까. 나 할래? 해. 근데 나 진짜 잘해. 나중에 진짜 노예빵으로 한번 하래. 내가 형 오랄 때 언제든지 무스터콜 갈게. 서울에서. 아, 진짜 잘해. 아, 이거 진국이네. 와. 진짜 깨작깨작 먹네, 깨작깨작. 체할까봐. 방송할 때 체하면 텐션이 떨어지잖아, 그지? 오, 숨겨져. 아씨. 야, 니 그런 거 진짜 싫어하는 건데. 근데 봐봐, 이거. 아! 밥 한 스푼이랑 바꾸자, 근데 하나. 안 돼. 몸에 좋게 이것도 먹어라. 아씨. 양파 먹으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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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개? 누가? 아, 누구야? 틀리나? 아, 내가 쏜다니. 아, 내가 쏜다니. 아, 형 오랜만이다. 누구야? 내 옛날 여래뺀명. 안녕하세요, 형. 여기 돌아오신다니, 이제. 방송하다 보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내가 쏜다, 형. 반가워요, 형. 예? 야. 네. 나 국물이 없어서 국물 좀만 부어주면 안 되나? 근데 국물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좀 부어줘. 아니, 그렇게 말고. 나. 됐다. 이렇게 말아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뭐라고요? 은호가 아직 어린 티가 많이 나네. 삼촌이 조카 비위 맞추는 노는 것 같다. 뭘 왜 이러냐 그거야? 아니 채팅 존나 많은데 왜 그걸 읽어? 아 그냥 야 이거 봐봐. 왜? 이게 앞선 공박이야. 아니? 어? 아니 팩트. 읽어줘봐. 팩트. 동생 걸 첫 뺏고 있냐? 멸치애를 말라 죽여라. 씨발 감전동 샵 돼지 새끼야. 저런 거 볼 때 너 무서워 죽겠네 진짜. 이건 팩트네. 아 일곱 개도 감사합니다. 일곱 개 팽할 감사합니다. 근데 전 살 찌우려고 할 생각이 없는 게 좀 빼요 맨날 다이어트. 얘는 다이어트를 해요. 삶은 계란 아까 봤잖아 찍으셨죠. 예. 네. 맨날 살 빼. 저녁에 삶은 계란만 먹고요. 아, 아몬드랑. 다 묻나? 다 묻다. 이거면 내가 쓸 거야. 아 내가. 아이 방금 터져 있는 사람이 있어. 아 내가. 자기야. 에이. 내가 두부도 다 먹었잖아. 그건 그렇지. 해부님 하나 감사합니다. 봉준이 형 한전날 옷이나 한번 사줘야겠다 내가. 가을 옷으로다가. 하. 가자. 응. 형 이거 카카오 택시 안 불러도 되겠어? 되겠어? 그게 뭐야? 카카오 택시가 뭐냐고? 응. 그 주소 있을 거 아니야? 야, 니 어디로 가는데? 나 홍대 가서 사드기 맞아야 된다. 홍대랑 이천이랑 반대가. 아니 같은 쪽이야. 홍대 갔다가 인천 갈래? 아니? 내... 어? 아니? 왠지 존나 삥 돌아갈 것 같은데? 아니다, 아니다. 같은 방향 맞다고요? 아니 아니 같은 아니. 방향이라니까? 아니 아니 존나 삥 돌아갈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택시 어디서 잡아? 택시는 저 나가죠. 아, 닌 좋겠다. 이런 데서 살아서. 이쁜 사람들이 맨 뒤에서 지나다니네. 그지? 그 내가 여기서 커피 먹어도 사람들 많이 보는 게 지나다니다가 하나씩 건지니까. 다 이쁘니까. 어쩌다 친해지면 이쁘잖아, 애들이. 아, 근데 너는 좀 약간 살이 여기 좀 홀쭉 들어갔는데 이렇게 많이 좀 찌울 필요가 있어. 살을 찌울 필요가 있다고? 어, 너 너무 멸치야, 진짜로. 여자들은 이런 거 싫어해. 왜 나를 자꾸 무엔터상으로 만들려고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어. 너 이렇게 너무 들어가 있어. 일부러 뺀 거야, 조금. 아, 안 돼, 안 돼. 여자들 진짜 싫어, 이런 거. 여자들이 싫어한다고? 형은 좋아하고? 아니, 나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라니까. 형, 나 여자애들이 지금 좋아하던데? 아이씨. 그건 네가 이제 본판이 좀 돼서 그런 거지. 내가 이렇게 홀쭉해져봐 좋아하겠냐. 근데 진짜 막말로 형도 살 쪄야 돼 이제. 왜? 어? 너무 말랐어 근데. 아니 나 진짜 곧 있으면 죽어 이 새끼야. 이, 여러분 그거 맞잖아요. 그죠? 한 120까지 찌워야 이제 조금 벌 거 없겠다 싶지. 아 나 지금 108kg예요. 형은 조심히 일었어 내가 봤을 때. 아니 내가 지금 돼. 제일 최고 전성기야 지금. 몸무게 108kg야 나 지금. 여기서 타야 되냐? 그치 여기. 야 차가 왜 이래 가나? 어 그러네? 난 지하철 탈까? 와 차 봐봐요 형님들. 야 이거 뭐냐? 일요일날이랑 뭐야? 여기서 이러면은 못 가겠는데? 차 봐봐요. 야 뭐냐? 나 택시 타고 홍대 갈라 했는데 못 가겠네 홍대는 아예. 택시 타는. 와 이거 어떡하냐? 야 일단 지하철로 가자. 나도 지하철 타. 지하철 2000 지하철 타면 되긴 해요 형. 아 진짜로? 그지 지하철이 교통편이 좀 안 좋지. 지하철로
인천 살면 차 타야지. 야, 애매하네. 형 지하철이 나으려나? 차보다는 빠를 것 같은데, 형. 내가 봤을 때. 거기가 여기랑 근처라면. 아니야? 지하철이 훨씬 빠르대. 지금 시간엔 그럴 것 같은데? 맞아. 지하철이 낫다. 아니, 난 서울 오면 지하철 타거든. 왜냐면, 와, 진짜. 차 타면은 아예 전진을 안 하지. 그지, 그지. 강남 쪽은 더.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형, 서울 지하철은 신발 벗고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진짜로. 알아, 임마. 9호선, 7호선은 신발 벗어야 된다. 안다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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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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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 오. 와. 저 뭐야? 저 뭔데 저거? 뭔데 저게? 람보르기냐? 모르겠다. 저 뭐지? 형님들 저게 뭐예요? 그냥 차 보면 지금 안 돼. 오. 맥라렌이네. 맥라렌이 뭐야? 맥라렌이 뭐냐고? 뭐 맥모닝 비슷한 거지 뭐야? 아, 그래. 어. 맥라렌이나 씨 맥모닝이 아, 제일 그치. 좋아. 그게 좋아. 와 저런 거 씨 한 대 뽑으면 간진 나긴 하겠다. 아니 어저께 셰아형이래. 아, 셰아형 포르쉐 탔는데 어 역사를 탔는데 어 좋더라고. 저 문 위로 열린다 저거. 아니 여러분들 문이 이렇게 아 그 뭐냐 그 BMW i8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개간지인 것 같아. 아 멋있지. 아 역삼동 온 김에 저기 역삼동 또라이나 봐야 되는데. 아 그러네. 그 형이 수동 걸렸어. 수동도. 아 진짜? 어 여기로 가야지. 여기는 지하철이 아니래요. 왜? 에? 지하철이 아니야? 부산 지하철역 이렇게 생겼나? 아니지. 지하 통로지, 통로. 너 근데 왜 계속 부산을 무시하냐? 뭘 무시야. 어? 아, 형이 헷갈려 하니까 이제 거기 그러냐고 물어본 거지. 나도 모르니까. 세영이 뭘 음주운전을 해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하십시오. 어저께 술 먹고 4명에서 버스로 어떻게 타요? 이승. 아니 그 공방 끝나고 갔을 때 저 와 물타기 진짜. 네, 형은 이렇게 셀카봉 들고 다니면 부끄러? 난 이제 야방만 해서 이건 안 부끄럽다. 아니 난 이 셀카봉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이 삼각대보다. 어 나도 그래서 이거 하는 거야 일부러. 어, 차라리 그냥 냅두는 거야. 삼각대는 진짜 관중 같다. 아 맞아. 삼각대는 너무. 이건 그냥 뭐 영상 통화하는 중이라든지. 아, 약간 그런 느낌 나는데. 야. 아 근데 나는 이게 서울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일축일축한 건물들이 너무 좋아. 보여드릴게요. 와 근데 이런 건물들이 있으니까 좀 느낌이 있긴 하지. 근데 난 맨날 보니까 감흥이 없다 이제. 근데 부산도 요즘에 다 막 엄청 높은 건물 많잖아. 서면 막 저 해운대 쪽만 가도. 아니 근데 이게 아이파크 이런 데 엄청 다 높잖아. 아, 해운대는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고층인 거고 여기는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빌딩이잖아. 이런 데 하나 빌딩 하나 지어 넣어야지 인생 진짜 편하게 사는지. 나 진짜 아... 강남에다 빌딩 하나 지어 넣을 거야. 진짜? 답답지? 어. 풍을 몇 개를 더 하나 해야 되지, 저게? 그냥 감전동 시장에 그냥 몇 개 건설해. PC방이랑 한 다음에. 어? 그래야겠다. 감전동 PC방 하면은 올 학생이 있나? 아니, 초등학교 세 개나 있어. 너 진짜? 야 근데 여러분들 차 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까 전에 그 보았던 차 이제 지나갑니다. 우리가 맥라렌으로 걷는 거랑 똑같다. 우리가 더 빨라요. 와 차 탔으면 큰일 날 뻔. 우리 걷는 거랑 맥라렌 2억 5천짜리 차랑 똑같아요 속도가. 이래서 뚜벅이 뚜벅이 합니다 여러분들. 네? 뚜벅이가 좋은 거예요.
너는 홍대 가는 거야? 그치. 아, 그냥 강남에서 그냥 싸대기 맞고 싶은데. 그래도 약속은 아니, 어제 여러분들 홍대 BY 왔다면서요? 진짜? 그렇다는데. 아, 무료 공연 이런 거? 아니, 모르겠어. 방송 보니까 그렇다는데. 아, 진짜로? 야! 형, 이렇게 많이 걷으면 죽어. 어? 아니, 근데 지하철 타자매. 진짜 숨을 잘 못 쉬어. 아, 지하철 타자매. 아니, 왜 이렇게 멀어, 지하철? 이제 여긴데 뭘. 형, 어제 술 먹고 우리 집 올라가자. 방송 피고 싶었다. 왜? 어? 그게 히말라야 완봉한 줄 알았어요. 아, 네, 맞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예? 왜 여기 자고요? 아, 네. 놀러 왔어요. 와, 역시 페북스타. 뭔 페북스타야. 아, 형 정도면 뭐 페북스타지. 진짜 페북스타를 못 봐서 그렇구나. 어? 너가 진짜 페북스타를 봐야지. 방송 보면 자기가 맨날 집으로 페북스타라고. 어이구. 오케이, 우리가 더 빨랐다. 진짜, 우리가 맥락에 뭐 앞섰어요. 예? 아니 나는 신동이 형 가야 되는데 나 왜 형 따라왔냐? 왜? 어? 아니다 난 내려 난 올라가서 그냥 택시 탈란다. 쓰레기 새끼네. 왜? 너 왜 택시 탄대? 홍대 못 간다 출근으로 이걸로. 아니 그 갔다며. 어? 갔다며 방향이 갔다며. 안 되지. 새끼. 와. 왜? 와 택시 탔어. 뭘로 갈 뻔했네 진짜. 와. 씨. 아니 시청자분들도 갔다며 했었는데. 어? 와. 아니 그것보다 내가 이거 왜 안 타는 줄 알아? 왜? 내가 말했잖아 이게 7호선이거든. 어. 7호선 9호선은 신발 벗어야 돼. 나 워커라 가지고 10분 끌기가 너무 비싼다. 내가 택시 탈 거야. 형 나 타라. 진짜 형을 바보가 하나 진짜. 왜? 아 맞잖아 여러분들 이 맞는 말 아니에요? 워커는 또 끈 다 풀고 헐렁해질 때까지 그냥 다 풀고 그래야 돼. 나 7호도 타면 돼? 노선도 하나 주자. 응. 아니 이거 건대 입구 가는데? 건대 입구. 형이. 아니 너 모르지? 어? 아니 너 모르지? 아니 지금 아니. 아니 너 모르지 너? 어? 뭐 어디로 가야 되냐고 나. 형이 아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알아 나 여기 처음 왔는데. 여기 어딘데 여기? 아니 사람들이 노선역으로 말했어. 이쪽. 아 7호선 종점? 온수 방향. 맞대, 맞대, 운수방향. 여긴데? 신논현이 급행이 있어서 빠르지 않나? 아, 맞대, 맞대, 맞대. 여기 맞아? 건대 입구의 반대 방향. 어, 그러네. 부평구청 써있네. 어, 갈게. 아, 형 태가지고 앞으로 갈게. 뭐, 부평까지? 아니? 아, 여기까지? 어. 네, 님들 즐겨찾기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근데 저 강남에서 커피 한잔 하고 가도 돼요, 형들? 누나한테 좀 이쁘던데? 맞잖아요. 어차피 뭐, 형 8시 방송 PD. 어. 그 전까지 나 할 거 많으니까. 아, 아. 40분 안에 싸대기 3대만 맞으면 되잖아, 홍대 가든. 8시 안에 내가 그냥 좀 재밌게 해주다가 봉준이 형 보러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맞잖아. 이야, 어디로 가야 되나? 아, 3시간 남았으니까. 부평구청 위로 가야 되나? 부평구청이면은 아, 저기. 건대 반대편. 아니 내가 지금 부평 가잖아. 그지 부평구청 건대 반대편이라고. 아. 형 혹시 IC 검사 이런 거 받아본 적 없지? 있어. 몇 나왔어? 87. 와 돌고래라 검토. 그 진지하게 봤어. 동물농장 우탄이랑 똑같네. 한 시간 넘게 한 시간. 우탄이네 우탄이. 왜? 아, 여기 있다. 맞다, 살인 미소. 안녕, 형. 간다. 아, 갈게요. 안녕. 봉준이 형. 진짜 엄지발가락 그 자체다.